아, 화살로다가 이 쇠구슬을 한세발 놓고 발사를 하면 파괴력이 어떨까, 쓸만할까 하는 생각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우선 화살촉을 뽑아내고 안에 실리콘을 넣어가지고 구슬이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게 조치를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노크를 빼버리고 드릴러다 구멍을 뚫어서 발사를 해도 이 화살은 날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고정을 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석궁에 사용하는 그 화살을, 요게 이제 석궁에 사용하는 화살인데, 이게 타격, 그 압력으로 이게 부러졌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러진 것을 요 화살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, 역시 발사를 했을 때, 파괴력이 어떨까? 일반 야외용 가스통을 타격을 해봤습니다. 그런데 결과는 만족하지 못합니다. 실패예요. 우선 구슬은 그 타격감이 너무 떨어지고 깡통을 두드리는 소리 나는 정도. 그 다음에 이 석궁 화살로는 이 굉장히 끝이 날카로운데도 야외용 가스통을 살짝 구멍은 냈는데 뚫질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해본 결과 실패입니다. 오늘 아침부터 한 5시간 작업을 했는데 헛수고했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요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.